안녕하십니까. 직사방송 한시미 임낙관입니다. 오늘 방송은 변산 파랑꽃에 이어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얼레지 군락지를 찾아 촬영했습니다. 나무숲 사이 여러 곳에서 꽃망울을 터트려주고 있는 얼레지. 예쁘고 다소 이국적인 이름을 가진 꽃. 꽃 모양도 이름만큼이나 예쁘고 우아한 꽃입니다. 이 꽃을 숲속의 요조숙녀라고도 불리는 꽃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얼레지는 수줍게 피어있는 꽃도 아름답지만 암적색의 얼룩무늬가 있는 잎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얼레지는 우리나라 자생식물로 옛날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었으나 수질과 등의 난핵으로 멸종 위기의 식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얼레지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얼레지의 생물학적 특징은 단년생 초본으로 인경은 장난형으로 백화과에 속하며 분포지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백화과 여러 해살이 풀로 두 장의 잎이 마주보는 것처럼 달리는데 개화 시기는 3월과 4월 사이에 잎 사이에서 나온 꽃줄기 끝에서 자주색 꽃이 한 송이씩 아래를 향해 피었다가 다른 나무들의 잎이 나오기 전 꽃이 피었다가 잎이 나올 6월 전에 열매를 맺고 죽는다고 합니다. 꽃 모양이 마치 머리를 뒤로 올린 성장한 여인을 연상케 하는 엘레지꽃은 햇볕을 받으면 꽃잎이 벌어지며 오후에는 뒤로 말립니다. 얼레지꽃은 햇볕을 받으면 꽃잎이 벌어지며 오후에는 뒤로 말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얼레지꽃을 보려면 햇볕이 화창한 날에 찾아야 아름다운 얼레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비가 오고 흐린 날에는 꽃잎이 벌어지지 않는 민감한 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야생화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이상한 얼레지는 구근 한계의 한계의 꽃이 피는 일경 일화이며 열매를 맺는 씨는 땅에 떨어져 최소한 4년 이상이 지나야만 꽃을 피운다고 하네요. 꽃은 15cm 정도의 꽃대 끝에 한 개의 꽃이 밑을 보고 피며 꽃잎은 6개, 꽃색은 담자색이며 완전히 피면 꽃잎은 뒤로 말리다시피 젖혀집니다. 잎은 길이 6cm에서 12cm, 폭 2.5cm에서 5cm로 넓고 긴 타원형이고 가장자리는 밋밋하지만 약간 주름지고 표면은 녹색 바탕에 자주색 무늬가 있습니다. 녹색 바탕잎에 얼룩덜룩 자주색 무늬가 있어 얼룩지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으며 활짝 핀 꽃잎이 가재의 짙기를 떠오른다고 해서 가재무릇이라고도 불립니다.
꽃말은 파람단 여인, 질투 등이라고 하나 애국에서는 첫사랑, 겸손, 슬퍼도 견딤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즉 이 꽃말들은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는 이른 봄에 수줍게 고개 숙여 피는 알레지의 꽃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쁜 알레지 꽃은 땅을 향해 피어있기 때문에 촬영을 안 하면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서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라도 말로 조금 옹색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얼레지를 앵글에 담는데 이게 문제겠습니까? 그녀가 간직한 숨은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몸을 낮추고 엎드려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만 얼레지의 아름다움을 앵글에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이렇게 고생하며 촬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나라 산천에도 이런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아름다운 얼레지 꽃을 감상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 구독중으로 바꿔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획, 촬영, 편집의 직사방송 임낙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